안녕하세요. 지금은 백패킹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퇴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짐 싸갖고 집 근처 산으로 부랴부랴 나와서 이렇게 백패킹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6시 20분부터 걷기 시작해서 지금 10분 걸어서 6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산은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도착하는 산이어서 아마 올라가면 7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부랴부랴 부지런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짧은 만큼 짧고 굵은 산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파이팅해서 걸어보는 걸로 꼬고, 여기는 몇 번 와본 곳인데 여전하네요. 그래도 어제까지 비가 내려서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새 때문에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오르막길이 자비 없는데요. 그래도 산은 힘들어야 제맛이니까 재밌게 걷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부어체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어색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겠어요. 꼭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주 민망합니다. 이제 좀 평지여서 살 것 같다. 지금 시계를 안 차고 와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조심히 또 주구장창 올라가야겠습니다. 물 마시고 가기.
정상이 코앞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발딱만 올라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 7시 20분 조금 넘었는데요. 힘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아, 안 보인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멋진 일몰을 볼 수 있을지 열심히 걸어보는 걸로. 걷기. 맛있어. 매워.